진도항에서 뱃길로 약 40분. 상조도와 하조도를 합쳐 조도로 불리는 이 섬엔 요즘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다는데요. 벌써 수확기를 맞은 것이 있어서랍니다.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나오는 섬 주민들. 그날그날 뭍에서 상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답니다. 그거 걷어야 돼. 그러고 보니 밭마다 덮여있는 천. 아니. 뭐 귀한 거라도 꽁꽁 숨겨놓은 걸까요? 조심스레 천을 들추는데 그 아래 바로 쑥이 자라고 있다네요. 이거 겨울바람 이게 타면은 쑥이 꽃이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없애기 위해서. 조도 주민들에게 자식만큼이나 귀하다는 쑥입니다. 아무리 따뜻한 곳이라도 찬바람 맞으면 금세 상한다는 쑥. 그래서 겨우내 여간 신경을 쓴 게 아니랍니다. 9년 전 나고 자란 이곳으로 돌아와 쑥 농사를 짓고 있다는 박진우 씨. 올해 쑥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진우 씨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 대부분이 쑥 농사를 짓는다는데요. 기후가 따뜻해 특히 쑥이 잘 큰다는 조도. 요 녀석이 주민들의 주머니 두둑하게 해주는 효자랍니다. 올해도 잘 자란 쑥 덕분에 섬 곳곳에 쑥 향기가 솔솔.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조도가 제일 빨리 나옵니다. 조도로 시집 온 베트남 댁들에게도 쑥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. 유미야, 네? 너 베트남에서 쑥 같은 거 있어? 조금만 없어. 없어? 날씨 너무 더워가 이거 안 나와. 맛이 괜찮아요. 시어머니 해주고 꼭 먹었어요. 1월 말부터 해쑥이 나와 늦봄까지 출하된다는 조도 쑥. 여수 거문도와 더불어 많은 양의 쑥이 이곳 조도에서 생산된답니다. 전국에서 한 45% 정도가 저희 조도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몸 부지런하면 모든 걸 내어주는 섬. 이른 봄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데요. 쑥이요, 쑥. 네. 음식을 만들 참인데 쑥 향기가 코끝에서 아른아른. 아주 좋아요. 아주 막 코를 찔러요. 네. 제일 먼저 돋아나는 게 쑥이에요. 제일 먼저 활짝 웃고 얼르는 게 쑥이에요. 비나 모레나 되면 그냥 봄이야. 달도 훤히 뜨고 보름달 떴어. 밖에 금방 봄이지. 얼마나 세면 여기는 봄이야. 그러니 봄 맛 봐야겠죠? 봄을이 하려고요. 방앗간 사장님이라 잘할 거예요. 방앗간 사장님의 솜씨 기대되는데요. 쑥 나올 때면 뜯어다가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. 그게 손맛의 비결이랍니다. 옛날에는 배고플 때 이 솔새고 봄 되면 배가 고프면 이거 뜯어다가 이렇게 뭐 이것으로 밥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. 옛날에 우리 클 때는. 그런데 지금 내가 80살 먹었어. 그런데 그것을 이용한다고. 먹을 것이 궁한 시절 이른 봄에 먹던 쑥 버무리는 허기를 달래주던 좋은 간식이었다죠. 지금은 요때 안 먹으면 서운한 봄 별미가 됐지만요. 이번엔 뭘 만드시려나 보았더니 밀가루 반죽에 쑥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. 쑥 전을 부칠 거랍니다. 봄볕이 스며드는 이맘때 이만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? 모든 것이 조도에서 난 것은 약초예요. 보약. 휘황찬란한 도시 먹을거리가 부럽지 않다죠? 조도 피자. 조도 피자. 도시 살 땐 이 맛이 참 그리웠습니다. 향기롭고. 고향의 맛. 우리 아들 한번 먹어봐. 생각지도 않게 맛있네 진짜. 진짜로 맛있다.
어머니 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. 바깥에서는 이런 거 바로 해가지고 먹기는 힘들죠. 여기 있으면 뭐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뭐 바깥에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이 안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. 너무 좋죠. 아들 밖에 속 달 때도 있고 또 너무 행복할 때도 있고 너무 흐뭇하고 좋아요. 아들 보면 내가 맞지 않는 일을 설계할 때면 좀 속이 상했다가 또 내 아들인데 하고 딱 풀어지고 또 좋고 아들이 하나예요. 아들 하나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.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.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기 마련이겠죠. 여기서 몇 번의 봄을 맞았을까요? 힘들 땐 서로 기대가면서 척박한 섬 살림 함께 키워냈답니다. 세월이 지나간 몸을 이끌고 봄 마중 나온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. 대체 어떤 봄이기에 이리 하염없이 한 곳만 바라보고 있을까요? 그 봄이 저 밭에 있답니다. 밤바리 뜨죠, 밤바리. 또 예. 야, 금잔씨. 금단씨가 누구예요? 엄마, 옆판네. 할머니. 순호 씨에겐 금단씨가 평생의 봄. 금단씨가 기다려지나 봐요. 안 기다려, 안 기다려.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? 안 기다려. 요즘 금단씨는 매일 밭에 출근 도장 찍는답니다. 평생 몸에 익혀온 부지런함은 나이가 들어도 녹슬지 않는다는데요. 봄에는 이 재미를 놓칠 수가 없답니다. 어머니가 금단씨예요? 아니여라. 금단씨가 여기 계신다 그러던데요? 아, 누가 그래? 할아버지가? 금단씨가 밭에 나온 이유는 요 보리순 때문. 연한 보리순이 올라오면 봄이 왔다는 신호라죠. 꽤 먹은다. 된장국. 된장국. 이거. 다 맛있어라. 부친 게 데워 먹고 막 떡도 해 먹고 그랬대. 한 조각 갖고 갈라. 갖고 가야지 앞선다. 쑥과 함께 조도의 들녘을 물들이고 있는 보리순. 이른 봄 한 해 보리 농사 잘 되라고 너나 할 것도 없이 밭으로 나와서 보리를 꾹꾹 밟아주던 시절도 있었죠. 올해는 좀 쉬어야지 했는데 노는 땅 보지 못해 또 보리와 쑥을 심었다는 금단 씨. 보리순 한 주먹 들고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. 지금 아버지, 나 밭에 갔다 올라 요리 나오지요. 배가트로 나와, 부엌으로. 종일 망부석인 남편이 눈에 밟혀섭니다. 안 되겠어. 농사일이 아무리 바빠도 몸 불편한 남편 끼니 챙기러 꼭 집에 들른다는 금단 씨. 뭐든 한 번 정 붙이면 쉬 버리는 게 없었다죠. 오늘 점심 메뉴는 보리순 된장국. 평생 먹어도 금단 씨의 손맛은 안 질린답니다. 팍팍한 섬 살림에 마지막까지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순호 씨.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죽게 생겼어. 할아버지도 옛날에 일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나이 먹고 다리 아프고 일을 못 하지. 지금 밭에 갈라고. 어, 일로 가. 남편 밥 챙겨주기가 무섭게 다시 보리밭으로 향하는 아내. 순호 씨는 또 망부석이 되어 눈에 밟히는 그 고운 봄이 오나 안 오나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테죠.